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넥시티에 대해서 코넥시티어가 없는 타이어부터 요약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넥시티에 대해서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코넥시티가 있는 경우에 좌우 전륜 타이어를 바꿔 끼우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 2번, 코넥시티가 있는 경우에 좌우 전륜 타이어를 바꿔 끼워도 진행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코넥시티는 제조 품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타이어 벨트의 모든 반경 방향의 중심선이 전체 타이어의 중심선과 일치한다면 타이어에 코넥시티는 발생하지 않고 차량은 똑바로 직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X축을 타이어의 좌우 중심선이라고 하면 A1과 A2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벨트 B와 벨트 C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가운데 부착이 되었다면 B1과 B2는 같은 값을 갖고 C1과 C2도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강상을 갖게 되므로 코넥시티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타이어가 공기압에 의하여 팽창할 때 타이어는 종방향 중심면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인 형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어는 똑바로 직진하게 됩니다. 만일 타이어 벨트들의 모든 반경 방향 중심선들이 전체 타이어의 종방향 중심면에서 우편향되어 부착되었다면 우측 강성이 좌측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타이어에 코넥시티가 발생하여 차량은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벨트 B와 벨트 C가 X축을 기준으로 우편향되어 부착되었다면 B1은 B2보다 작고 C1은 C2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우측 강성이 크게 되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콘 현상의 캠버 효과가 나타나서 코넥시티가 우측으로 발생합니다. 공기압에 의하여 팽창하는 타이어의 형상으로 코넥시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우측 강성이 좌측 강성보다 크면 좌측이 우측보다 더 많이 팽창하여 좌측에서의 반경이 우측에서의 반경보다 커지고,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콘 형상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코넥시티는 우측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만일 타이어 벨트의 모든 반경 방향의 중심선이 전체 타이어의 중심선에서 좌편향되어 부착되었다면 좌측 강성이 우측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타이어에 코넥시티가 발생하여 차량은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벨트 B와 벨트 C가 X축을 기준으로 좌편향되어 부착되었다면 B1은 B2보다 큰 값을 갖고 C1도 C2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좌측 강성이 크게 되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콘 형상의 캠버 효과가 나타나서 코넥시티가 좌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좌측 강성이 우측 강성보다 크면 우측이 좌측보다 더 많이 팽창하여 우측에서의 반경이 좌측에서의 반경보다 커지고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콘 형상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코넥시티는 좌측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코넥시티의 경우에는 타이어를 림에서 탈거해서 180도 회전 후 림에 장착하거나 좌측과 우측의 타이어를 서로 맞바꾸면 코넥시티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코니시트가 있는 경우에 좌우 전륜 타이어를 바꿔 끼우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모든 벨트들의 종방향 중심선이 타이어의 기하학적 종방향 중심선과 일치하면 코니시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벨트들의 종방향 중심선이 타이어의 기하학적 종방향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으면 코니시트가 발생하고 차량은 직진하지가 않습니다. 코니시트의 원인은 타이어의 종방향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강성 차이이며 벨트가 한쪽으로 치우쳐 조립되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코니시트의 원인은 제조 공정이고 타이어를 림에서 탈거해서 180도 회전 후 림에 장착하거나 좌측과 우측 타이어를 서로 맞바꾸면 코니시트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들을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균일한 노면의 캠버에 대한 타이어의 거동을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 각각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니시티와 플라이 스티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코니시티와 플라이 스티어 3편입니다. 무료로 제 비디오를 구독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